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이름 성명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하다. 이름대로 산다. 근데 저는 27년간 장명을 연구해왔고 또 장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름만큼은 잘 지어라. 이름만큼은 잘 짓는 게 중요하다. 100번 제가 이야기해도 이것은 소홀함이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좀 약하다면 이름이라도 잘 보강해서 재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에 사주도 나쁘고 이름도 나쁘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오늘 한번 좀 잘 여러 면에서 한번 참고해보고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이름에는 그냥 사주를 보지 않고도 그 한자만 가지고도 금방 그 사람의 스타일, 성격, 가족운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에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한자를 쓴과 동시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여하튼 이런 부분도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8142 글자를 우리가 장명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142 글자는 정말 좋은 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골라서 쓸 수 있는 글자가 많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사주에 맞게 지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름에서 우리가 큰 대자가 있습니다. 큰 대자. 크게 있다. 만약에 이름에서 이렇게 뜻으로 본다면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예를 들면 세울 건자를 만약에 쓴다고 해보세요. 세울 건자. 크게 세워라. 크게 서. 아니면 대성이다. 대성, 큰 대자, 이룰 성자, 김대성, 박대성, 최대성, 그러면 크게 성공하라. 대흥이다. 크게 흥하라.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잡으면 어떤 현상이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산전과 수전, 공중전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상호에서도 잘 쓰지를 않아요. 상호에도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여곡절이 겪고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뜻으로서는 큰 대자 이룰 수 있다, 크게 성공하라, 크게 세워라, 크게 흥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크게 실패하고 크게 무너지고 크게 예를 들면 망한다는 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뜻으로서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있습니다. 클 태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를 씁니다. 크게 어리석어라.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뜻으로서 잡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음양오행을 부족한 것을 채워서 장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한자를 그냥 쓴과 동시에,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어떻냐,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자 이름에게 지난번에 순할 순자가 있다. 순할 순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맑을 숙이 있다. 아름다운 미자가 있다. 자, 아들 자자가 있다. 아들 자자가 있다. 제가 이렇게 고들정자가 있다.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고들정자. 이런 이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냐. 이 순할 숫자는 앞에 예를 들면 내천자가 있습니다. 오행상 수입니다. 수. 조개패변에 있어요. 머리 혈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머리 혈자에다 내천이 들어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쓴 것은 좀 소심합니다. 다르게 하면 소심하니까 주의가 있겠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소심하니까 사업가보다는 오히려 조직에서 근무를 받고,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순월 숫자를 쓰게 되면은 크게 어떤 큰 장사를 하는 것이나 이런 기업이나 작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좋아요. 사색적이고 좀 소심합니다. 이승과 동생 좀 소심해요. 참모형이에요. 오래형이 못 돼요. 묻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얘가 김자만 붙게 들어오면, 만약에 김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는 뭐냐면 배우자 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배우자 부분에서 마음고생, 배우자 운과의 기운에서 홀로 한숨을 쉬어요. 남들 앞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홀로 실이 났다 불러 한숨을 쉬게 됩니다. 김순 이렇게 나감과 동시에 배우자 부분에서는 분명히 생채기가 있다. 고통의 깊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사주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 쓰면서 김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만약에 양력으로 4월이라 4월생 그리고 예를 들면 8월생 9월생 12월생 2월생이 만약에 양력으로 이런 태생이 이 글자를 쓰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장 피해야 할 것을 또 썼다는 걸 얘기죠. 그러면 가중이 됩니다. 가중이 된다는 건 뭐냐? 배우자 부분과 삶에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쓰고 있다면 고쳐야겠죠. 없애버려야겠죠. 만약에 말글쑥을 쓴다. 말글쑥을 쓴다는 것은 이건 삼수변입니다. 삼수변. 이건 아재비숙입니다. 그게 작은아버지를 상징해줘요. 작은아버지인데 물은 고요하죠. 고요한 가운데에서 작은아버지, 이건 뭐냐?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안정숙자도 이야기합니다. 말불숙도 이야기하지만 안정이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기운을 가니까 여기가 뭐냐? 여기도 참모형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요. 참모형. 원어보다 참모 쪽. 그러니까 이런 분도 사업을 일으키기는 힘들고 내조형이다. 비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도 소심하다. 주의 깊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게 크게 해코지 하지 그러기에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글자도 이렇게 길이 붙게 된다면, 김 씨가 붙게 된다면, 아니면 최 씨가 만약에 붙다. 최 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뭐냐? 갑자기 더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부분에서 그런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물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면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중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와의 아픔, 또 사업, 일과 관계에서 많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나 일 안 할래, 집에서 그냥 있을래,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지어놓고 밖에서 왕성하게 사업을 하라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밖에 나가서 조직생활 하나 크게 받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명에서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 쓰고 있고 지금도 이런 이름을 쓰고 활용하고 열심히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성공하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밑자라는 것은 뭐냐? 자, 아름다운 밑자는 얘는 예를 들면 양자입니다. 양자가 있어요. 양자. 양자에다 큰 대자가 있으면 큰 대. 얘는 뭐냐면 굉장히 화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화, 오행상 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태생들이 5월, 6월, 7월, 10월생에 양력으로 5월, 6월, 7월, 10월생에 이 글자를 쓰게 된다면 아름다운 밑자 쓰는 부부는 일단 뭐냐? 남남처럼 가가 주말 부부를 하든지 남남처럼 살든지 아니면 부부 문제 갖고 이혼하든지 생리 사별하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겠지, 이때는요. 그래서 이 태생들에게는 특히, 그러니까 이가 아니더라도 일단 얘는 부부 문제를 약화시키는 글자다. 이미숙, 김미숙. 어쨌든 예를 들면 김미숙도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김미숙 들어가면 뭐냐? 자기 색깔이 강하죠. 자기 색깔이 강, 자존심도 세고 고향을 등지고 모든 걸 자신해야 속이 흐르나. 그러거나 배우자 문제는 아프다, 이거죠. 아픔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달에 태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주게 된다면 여자의 일생이 나오는 거죠. 여자의 일생. 한이 많다. 가슴앓이를 한다. 소관을 많이 하고 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우자 운을 있어도 오히려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만약에 자자를 씁니다. 여자 이름에 많이 어머니들 이름 많이 씁니다. 주부님들 자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자는 뭐냐?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인데 이걸 쓴과 동시에 뭐냐? 일단 개척정신이 좋아요. 뭔가 뚫고 나가는 힘이 좋아요. 남편 대신에 일하는 힘이 좋습니다. 남편 안 벌어 내가 벌게 하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자가 들어가면 내 고향을 등지해요. 고향을 등진 게 정상이에요. 고향에 있으면 잘 발복이 안 됩니다. 아니면 옆에 그냥 조금만 옆 도시라도 좀 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출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런 밖에서 치고 나가는 힘은 좋은데 혼자 남편 역할까지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힘은 좋은데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자식 부분에서는 소가리를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소가리, 가슴앓이.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쓰게 된다면 배우자분의 자식에 대한 배우자가 아니면 자식에 의해서 홀로 한숨을 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런 글자를 잘 안 써야겠죠. 그 많은 글자가 있는데 안 써야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이름을 지어서 이 글자를 갖고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갖고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방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 남편 없이 나 홀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니면 여하튼 남편 대신에 내가 돈을 벌고 가라 이야기를 해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쓴과 동시에 그렇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2월달에 양력 2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괜찮아요. 3월달 태어나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삶 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도 예를 들면 4월생하고 12월생과 1월생 그 다음에 8월 9월생과 12월 1월생 4월생 양력으로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할 것이다. 그리고 성격 몸의 건강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왜?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이 그림을 이 씀과 동시에 사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를 씀과 동시에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런 글자를 입히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달에 태어났을 때 그런 참고해볼 만해요. 다른 달에 태어난 건데 꼭 이런 달은 피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한자를 어떤 한자를 쓰냐가 그냥 그 한자에는 힘이 있다. 고들점자 쓴다. 뜻은 좋습니다. 고들점. 곧게 간다. 곧다. 그러나 고들점 쓰는 사람 배우자 부분에서 많이 조금 힘들합니다. 이 고들점을 쓰는 사람들 만약 김정숙 맑은 숙자를 쓴다. 김정숙을 쓴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태생들 이런 이름은 사주에 상관없이 배우자분이 좀 약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또 이 태생도 이런 태생에서 태어난 양력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달에 4월, 8월, 9월, 12월, 1월달에 태어난 양력 이 태어난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다면 배우자 운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바꿔라. 그러나 만약에 다른 여름철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그때는 참고 견디고 또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 없어서 이름을 막 지었는데 이런 달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그것은 배우자 운을 내가 스스로 박차고 오히려 거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들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격은 어떠냐? 고들정을 갖고 말 그대로 곧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유부단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세요. 자존심 세고 이런 분들은 감정에 대한 기운 자체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들정을 쓰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좀 중요시합니다. 분위기를 잘 타요. 고들정을 애인이 고들정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벗어나서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좋습니다. 분위기를 잘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좀 화려하고 기획, 문화예술에 대한 기운은 좋아요. 그러나 자존심은 세지만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뒤끝, 뒷마무리를 조금 잘하는 습관을 들여라. 뒷마무리가 약하다. 뒤에서의 끈기 마무리는 약해. 예,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이렇다는 걸 얘기해 줘. 여기에서도 가장 만약에 예를 들면 재혼을 만약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고들정이 재혼도 잘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힘들어도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밑자리 인내. 여자의 일생 인내하고 살겠죠. 이 숫자 같은 경우도 술을 숫자에 살아나도 뭐냐 그냥 힘들고 어려도 나 견디고 살래 참고 살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이 글자를 빼놓고는 뭐냐, 보편적으로 참고 견디고 간다. 그러나 삶 자체에서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다.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부분에서. 그러니까 8142 글자가 있는 이런 글자는 피해야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짓습니다. 요즘 젊은 태어난 아이들. 그러나 지금 이 글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 볼 필요 없이 이 부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특히 이런 달에 태어났다면 더욱더 가중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글자가 많다. 8142 글자.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한자를 써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일단 이름은 성격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60, 70 됐어도 이름에 의해서, 이건 성격이죠. 성격. 성격을 가장 변화시키고, 가정은 특히 이름에는 배우자에 대한 부분, 자식에 대한 부분을 이름에서는 잘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놓으면 좋겠지요. 이름은 한자에는 힘이 있다. 한자에는 힘이 있다. 제가 잠시 한 글자를 한번 설명하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으라고 해서 거북구자를 쓰는 사람이, 학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 거북구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오래 살아라, 느리지만 오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거북구자입니다. 거북구자. 이게 머리예요. 머리. 얘는 뭐냐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갑옷이죠. 이렇게 들어갔다 머리가 나왔다 하겠죠. 얘는 발톱입니다. 발톱. 이게 거북구자예요. 거북구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쓴 사람을 제가 장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했더니 오래 살아라고 장명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구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해요. 평생 골골 하고 살아요. 이런 글자는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잘 짓지 않습니다. 장명에서는요. 수명이 오래 살아, 오래 구자를 써가지고 또 오래 구자, 오래, 수명 숫자, 오래 살아서 그렇게 되면 이름을 지면 오래 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연, 그 조정정자가 있습니다. 조정정자. 조정정자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끌린 자입니다. 이게 농부가 예를 들면 쟁기를 몰고 가는 그런 모형이에요. 이게 상형인 자체가. 물통을 짊어지고 가겠죠. 끌인자. 끌고 간다는 것은 이 글자를 쓰면 천천히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천천히 간다 이걸 얘기해요. 천천히.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길도자가 있어요. 길도자. 길도자. 운자를 운자 아니면 이을연자. 자, 얘는 예를 들면 끌린 자고, 얘는 뭘 이야기해 주냐? 얘는 이런 게 연자, 도자 이게 해주는 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는 이걸로 예를 들면 풀이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털억삼이라서 머릿결을 이야기해. 머리가 이렇게 날리고 있다는 거죠. 머리가. 머리가 날리니까, 날린다는 건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보면 이건 젊은 청년이 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뛰어가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에서 머릿결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머리면 뛸착이라고 그래. 뛸다. 착. 민책 받침 변 거다. 민책 받침. 얘 책 받침 변입니다. 그러니까 뛴다는 거죠. 얘는 끌린 자입니다. 얘는 천천히 가는 글자고, 얘는 좀 빠른 글자예요. 움직이고 활동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글자는 굉장히 장명에서 중요한 글자 중에 한 글자입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글자예요. 아, 이 사주에서 조금은 얘는 뭔가 좀 느긋하게 해줘야겠다 할 때는 잡아줘야겠죠. 뭔가 얘를 읽으면 좀 뭔가 좀 빠르게 해줘야 한다. 빠르게 해줘야 한다 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겠죠. 이럴 때는 이런 한자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대자를 쓰는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잘 활용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힘 자체에서 이름에서 기운을 발휘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한자에는
우리가 한자를 그 골라서 이름에 사용을 하지만 그 문제는 뭐냐? 아무나 작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정말 사주를 잘 분석하고 그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사주에 적용시켜서 작명을 했을 때 그때 그 이름이 능력발휘, 실력발휘 그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막 찾지만 수많은 글자가 있지만 사주와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잠깐 제가 본보기로 이야기를 한 건데 본보기란데 8140글자 중에는 맞지 않는 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글자를 말벌 속을 쓰면서 5월생, 6월생들은 괜찮아요. 좀 쓸만해요. 5월, 6월, 양력으로 7월달까지 괜찮아요. 양력 10월달 좀 쓸만해요. 그런데 만약에 12월생, 1월생에게 양력 11월, 1월생에게 쓰면은 이때는 독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골라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으로서의 값어치 있고 그 사람이 잘 지은 이름, 자기 태생에 잘 맞게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이름을 갖고 학교 때는 학교에서도 두각을 발휘하고 사회 조직에 가면 조직에서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사업에도 그 이름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크게 부흥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만큼은 잘 짓자.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만큼이라도 그 이름값을 자기가 잘 갖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이름은 짓지 말아라. 이름만큼은 철저히 따져서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